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6.25 전쟁 정전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이번 정전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종전이 선언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. 인사말을 전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제는 평화와 희망을 갖길 바란다며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린 만큼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애기봉 평화공원에 건립될 한국 평화의 종을 기념하며 간이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. 우리민족교류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 평화의 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설치될 애기봉 평화공원 평화의 종은 오는 10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어진 순서에선 정전 6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구티비 여성합창단과 솔리데오 남성합창단 등 7팀은 손에 손잡고 나의 조국, 선구자를 함께 부르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.